선생님 지금 그 여기 한우 몇 마리 하시는 거죠? 송아지까지 해서 한 37마리 정도. 아 그래요? 네. 어.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. 네. 그 이 소 버짐이라고 그래요? 네. 어. 소 버짐은 그 언제쯤 생기는 거예요? 겨울철에 이게 많이. 겨울철에 나옵니다. 건조할 때. 아 습기가 많은데 겨울철에 습기가 많습니다. 습기가 많다고? 선풍기를 안 틀어주니까. 어.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활동을 치우거든요. 네. 다 습기가 많이 차요. 네.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전염이 많이 됩니다. 그럼 어디 부위에 생기는 거예요, 이게? 소 어디? 얼굴이나 얼굴, 귀. 네. 아, 가장 문제 생깁니다. 어, 어떤 형태로 나는 거예요? 그 털이 빠지나? 네. 사람 어렸을 때 보면은 돌에 버짐이라 하지 않습니까? 아. 그런 식으로 버짐이가 나면서 털이 빠져요. 털이 빠져요? 네. 어. 그러면 그게 퍼지나? 퍼지지요. 막 전염되지요. 전 몸으로? 예. 어. 근데 이게 한국에서 지금 많이 생긴다면서요?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. 이게. 어. 그래가지고 제가 동물약국에서 약을 사다 바르고 주사까지 놨는데도 안 돼요. 그럼 약이 어떤 거예요? 그 항생제인데요. 예, 예. 한 500ml? 750ml 정도 될까요? 거의 15,000원, 17,000원 물거든요. 아, 한 병에? 예. 어. 심한 소 같은 경우는 한 번 뿌리면 다 없어져요. 아, 몸에? 그러면 네. 그걸 갖다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거예요? 예, 예. 어. 근데 왜 낫지도 않습니다. 어. 그래서 제가 이제. 주사액은? 주사도 조금 하는 게, 한 뭐, 4만원이요? 어. 엄청 비쌉니다. 그러면 그거 뭐, 한번 처리하는데 돈 10만원 그냥 훅 넘어가네? 한 마리에? 그런다고 봐야죠. 어. 그러니까 한 병 가지고 되지를 않으니까. 주사는 이제 여러 번 넣을 수가 있지만. 어. 뿌리는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것은 여러 번 뿌려야 됩니다. 아. 매일 뿌려줘야 돼요. 매일. 예. 근데 그럼 뭐 한 번 뿌려도 한 병이 없어져 버리니까. 어. 뭐 감당을 못 해요. 그럼 그런 약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? 그 내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어. 뭐 뿌리다 안 뿌리다 하면 아예 듣지를 않아요. 그럼 이게 버짐이 이제 한 마리가 오면 전체로 막 번져요? 전체 다 번져요. 큰일 나는 거네 그냥. 그러죠. 제가 간혹 보긴 했었는데 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사서 쓰다가 비용 부담도 많이 되고 효과도 네. 별로 없고 해서 자담을 써보신 거네. 그러죠. 어. 자담 오이라고 유황하고 제 처음에는 유황만 썼어요. 어. 그래도 방귀가 잘 되더라고요. 어. 예방도 잘 되고 그랬다 이제 오이를 타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버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타주고 덜 타주고 근데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면은 그 자담 유황을 많이 타면 피부가 좀 벗겨져요. 그래갖고 낫는데 빨리 낫습니다. 아 그래요? 보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죠. 어. 근데 그 내성도 생기지도 않고요. 예, 몇 번 치면 나요? 한 빨리 낫은 거서 한 두 번, 두세 번? 어. 이제 좀 심하게 왔다 한 거서 이제 더 이제 한 다섯 번 정도. 간격을 얼마나? 하루 간격으로. 근데 이게 내성이 안 생기니까요. 어. 오늘 뿌렸다가 또 한 2, 3일 뿌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안 번져요. 거의 좋더라고. 비용도 적게 들고. 그럼 현재 다른 그 농가들은 현재 그 버짐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돈을 탕진하고 있겠네. 그러죠.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. 저희 마을에서도 예. 뭐 주사 놓고 뭐 엄청 돈 많이 들어간 사람 있어요. 어. 근데 저는 우연치 않게 한번 뿌려봤어요, 그냥. 근데 온몸에 나기 시작할 때 버짐이 날라오면 털 색깔이 그래서 틀려집니다. 버짐이 날려고 할 때 털 색깔이 네. 어떻게 틀려져요? 난 자리가 약간 하얗게 돼요. 아, 맨 처음에 증상이? 네. 아. 뭐 그때 난 뭐 분무기에다가 온몸에 다 뿌려버리면 금방 갔어요. 아, 초기에는? 네. 뭐 한 번만 뿌려도 없어져요. 근데 이제 많이 좀 올랐다 하면 좀 신경 써가지고 분무기로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고 예. 그다음에 온몸에 그냥 분무기를 한번 흠뻑 뿌려줘 버리면 그 뿌려줄 때 소가 뭐 거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? 이렇게 묶어놓고 해야죠. 아 묶어놓고? 네. 어,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네. 도망가니까 못 뿌리죠. 그럼 묶어놓고? 소치면 분무기가 뿌린 소 요소들이었습니다. 아 요소들이? 네. 다 하나 깨끗하네. 다 깨끗이 나셨죠. 어. 그러면 뿌려서 치유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이제 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. 아. 다 났으면 털이 좋게 또 납니다. 아, 그, 다 좋게 나는 시간이 얼마나? 그, 한 달 이렇게 걸려요. 한 달? 아. 천천히 나니까요. 천천히. 하여간 자담을 자담장으로 버짐은 완벽하게 해냈다. 그렇죠, 예. 아.
아, 그것만도 농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네, 그죠? 거짓말 올라도 저는 걱정을 안 해요. 아. 한번 뿌려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니까요, 제가. 전염이 안 되니까. 네.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뿌려줍니다. 아. 다 나서도. 찜새가 있을 때. 네. 아, 그렇구나. 진짜 좋아요.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데. 감사합니다. 바닥에 저 소독도 해주고. 아, 이런, 아니죠. 아, 바닥 소독도 해주고. 바닥도 이렇게 청소해주고. 해주고. 아. 좋아요, 효과가. 아, 이렇게 이런 식으로, 이런 네. 식으로. 그러면 이걸 노즐을 했을 때 그 한 네. 자리에 흠뻑 뿌려주는 거예요? 실실 뿌려주는 거예요? 아니야, 그 좀 많이 올랐을 때는 흠뻑 좀 해주고요. 아, 아. 그리고 이제 없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싹 그냥 뿌려주고요. 아, 그렇구나.